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여호수아 눈에는 갈렙 눈에는 아낙 자손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여요. 그 높은 성이 안 보여? 왜 안 보여? 보여요. 그들의 무기가 안 보여? 보여요. 그들의 전력과 전술이 안 보여?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장애물만, 처지만, 상황만, 여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장 넘어가세요.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라고 말하는 10명하고 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하는 10명하고 달리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거짓말 아니고 진짜인데요. 목사님들 만나서 할 얘기가 뭐예요? 본인이 목회하는 얘기죠. 본인 교회 얘기죠. 제가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너무 좋다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없다고. 나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요 얘기는 아내와 단둘이 걸어가면서도요 수십 번 반복했을 거예요. 수십 번. 근데요 죄송해요.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교회 욕을 해요. 본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 욕을 해요. 그렇게 장로들이 다 틀려먹었다고, 교인들이 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도 못 알아먹는다고 막. 아, 그럼 제 마음에 이게 답답해요. 그러면서 자꾸 요 오늘 읽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죽었어요. 어, 알았어. 니들 다 죽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어, 알았어. 그럼 너희는 먹어 치워.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그럼 너희들 다 가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근데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투덜거려요? 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했어요? 뭘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자꾸 내보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의 안 좋은 열매들 원인이 뭐냐? 과거에 했던 내 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 안 좋은 열매를 손에 잔뜩 들고서 막 커져거리고 힘들어하면서도요 자기 입의 열매가 지금 자기 손에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제 앞에 있을 때 말고 제 앞에 있을 때 절대 안 그러죠.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아휴 안희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 아멘.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네. 아, 우리 예수 비전 게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툴툴거려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아멘.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안악자손 있는 거, 성 높은 거, 무기 있는 거 왜 안 보이겠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부정적인 얘기를 일절 안 할까? 왜 좋은 말만 할까? 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낼까? 간단해요.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입술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까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그거 반응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 안 좋은 것만 끌어들일 그런 성향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운 나쁜 사람들. 이 마음에 가능성, 긍정적인 면, 아름답고 밝은 면, 이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손에 열매로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그들의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